지지 않고 그거를 어리석게 하니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움은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에 해로움이 되고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에 복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또한 가치척도의 기준임을 알라. 늘 가치척도의 기준을 아는 것을 그윽한 덕이라 일컫는다. 그윽한 덕은 깊고도 멀어 존재와 덕으로 돌아오니 그런 뒤라야 곧 크나큰 쫓음에 이른다. 고지 선 의도자는 고지 선 의도자는 비명민이요 비명민이요 장이 우진이 장이 우진이 민지 난치는 민지 난치는 이 기지 달아 이 기지 달아 고로 이지 치국이면 고로 이지 치국이면 국지 적이요 국지 적이요 불 이지 치국이면 불 이지 치국이면 국지 복이라 국지 복이라 지차 양자도 지차 양자도 역계식하라 역계식하라 상지계식을 상지계식을 시의현덕이라 시의현덕이라 현덕은 심의원의하여 심의원의하여 염을반의니 염을반의니 연우라야 연우라야 내지대순이라 내지대순이라 옛적의 선의도자 잘 도를 하는 사람은 그 이런 어법 똑같은 어법이에요. 다만 도나 아니나 그거의 차이만 있죠. 그 노자 15장 그렇죠. 지금 그 우리가 읽고 있는 65장에서는 고지선의도자 옛적에 도를 잘한 그런 사람은 이렇게 도를 했는데 노자 15장은 이게 4로 되어 있어요. 옛적에 이 선비노릇 타기를 잘한 사람은 옛적에 뛰어난 선비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옛적부터 이 도를 잘 닦은 사람들은 비명민이요 장이 우진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노자 15장은 고지 선 의사자는 미묘현통하여 아주 미묘하고 그래서 극한 데 통하여 그 신불가스기 그 깊이를 갖다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 이제 그렇게 시작해. 요 같은 법법에 고지 선 의도자 고지선 의사자. 그래서 이 도를 잘 닦은 사람들은 피 안했어. 명민 백성을 밝게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장 바야흐로 어떻게 했냐면 우지역 이 백성들을 갖다 어리석게끔 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민진한치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이 기지다요. 그들의 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 우리가 그 법령이 많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제약이 많다든가 금기가 많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 아주 그럴듯하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고당구 박사 딱 이렇게 그러니까 고당구 박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이제 사람들 있으면서 이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그래서 아주 규칙이라는 유방이 한양에 갔을 때처럼 약법 3장 정도면 딱 좋아요. 이게 뭐 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이 어떤 죄에 해당하면 그 죄에 해당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고당구 박사의 약법 3장은 여기 오면 뭐 무조건 악에 관한 그거는 뭐든 좋다. 말하자면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한 거 할 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갈 때 잘 그 원위치만 시켜놓고 말하자면 그런 정도. 그 밖에 것들은 참 이 그 별로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 백성을 다스리기 쉽냐 어렵냐 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너무나 똑똑해서 또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고로 이제의 치국이면 그러므로 이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게 국지적이에요. 나라를 해치는 거예요. 불 이제 추국이면 국지복이야. 그 반대로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나라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차 양자도 역계식하라. 이 두 가지를 아는 것도 또한 계식이 된다. 우리가 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고해 보건대, 무엇을 살피건대 할 때 계를 써요, 우리가. 그래서 요런 것을 어떻게 그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래서 그냥 그 현대식으로 어떤 가치 척도의 식 기준이라고 그렇게 봐라.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즉, 어떤 것이 나라의 적이 되고 어떤 것이 나라의 복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그 노자 몇 장이나 28장이죠. 노자 28장에 보면 그 하얀 것을 알면서 또한 그 검은 것을 지킬 줄 알아.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그 상덕 불특하여 늘하는 덕이 어긋나지 않아 복기여 무국 무국의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돌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법식 식자를 써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이 되는 것만 알아. 근데 해가 되는 것, 그것도 우리는 알거나 지킬 줄 알아야 돼. 이제 그런 부분을 노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지 계식, 이렇게 늘 하는 계식을 아는 것, 시의. 이것이야말로 극한 덕이라고 하겠어요. 현덕. 이 현덕을 딱 규정한 것이 노자 10장이죠. 노자 10장에 물론 다른 데서도 현덕이 나와요.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생제하여 흑지오되 생이 불여
낙태 소유하지 않고 의의불시 하되 그것을 어떤 것을 하되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의시되거나 믿거나 이러지 않고 또 장의부재 사람들을 길러주되 또는 동물을 길러주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리와 저리와 내가 주제자가 되려고는 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길러준다고 해서 내가 제일 그 대가리가 돼야 되고 내가 앞장을 서야 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맨 뒤에서 쫓아가면 돼. 사람들이 예, 그 가는 대로 그 이 그런 이 거기서 이제 극한 독이 나오잖아요. 현득이 그 현득 이런 그 아주 이 그 극한 독이라는 것은 심의 원이야. 심 깊기도 하고 원 멀리까지 가기도 해. 그러면서 염을 반해. 어떤 존재와 더불어 반 되돌아온단 말이죠. 그렇게 된 뒤에라 연후 내지 대순이라 이에 크나큰 조춘 크나큰 순조로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자 이 도덕 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그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순환이에요. 순환. 지금 현대 문명의 이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 우리는 자꾸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풀어야 된다. 돈을 갖다 묶어야 된다.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돈이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이 그냥 이 재벌이라든가, 이, 그, 또는 그,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나라라든가. 그냥 그런 아주 소수의 어떤 그런 거에 집중돼가지고 돈이 돌지를 않아요. 그게 현대 문명의 가장 큰 그 문제예요.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이 지금 똥을 싸요. 오줌을 싸요. 그러면 그것을 싸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또 처리해야 돼요. 그 또 그걸 또 다른 데다가 막 그 처리해. 근데 지금 저 사는 집은 어떠냐면 제가 똥을 싸고 그리고 뭐 한두에 한 번씩 똥 퍼가지고 나무 밑에 줘. 그 순환되는 그냥 자연이. 그 이게 바로 이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순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뭐든지 진보해야 되고 발전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걸 이제 대학생 때부터 왜 우리가 꼭 진보해야만 되는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보다는 굉장히 얄팍하고 미약하지만 근데 확실히 지금은 이렇게 순환론적인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그 반응. 그러니까 내가 뱉은 침 도로가 얼마나 더러워져요. 내가 버린 꽁초. 근데 시골에서는 내가 뱉은 침이 그냥 거름이 돼. 그냥 자연 속에서는 요. 너무 손이라든가 정신 너무너무 많이 이 도시는 다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를 했으면 그걸 끝나버려요. 시공은 그게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수리. 이게 노자의 이런 이 그 순환론적인 그런 부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노자를 배우면서 꼭 그,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우리가 노자 같은 걸 얘기해도 무의를 말한다든가 뭐 이 그 허정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노자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 순환이 되면 안 된다. 왜 여기서 왜 우민 정치처럼 어리석음을 강조하고 왜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이 노자님 내쳤을까? 결국 이 어떤 지혜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 깨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복한테서 나한테 온 게 이게 홍석한테 가고 이 종필한테 가고 진복한테 가고 다시 기복한테 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기복한테서 나간 것이 나가기만 하지 다시 기복한테 안 와. 그러니 이게 얼마나 헛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한 노자님의 그 사고의 틀에서 볼 때 제가 정말 과거에 노자 공감에서 제일 이해를 못한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었어요. 왜 지혜를 갖다가 노자는 공격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이게 좀 들어와. 이걸 악용해가지고 성취자가 우민정책 써가지고 백성들을 막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다스리고 쉽게 만든 것도 있잖아요. 독재식으로. 아, 예, 그건 독재자들이 잘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든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어리석은 거야. 예. 그런 거. 예. 이제 그 다음 또 읽어보시죠. 번대수처 우민영 지뢰를 찬양한 내용으로 착각하기 쉽겠어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 어째서 나라에 해로움이 되는가를 실감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실감나게 느끼려면 영어관에 가야지. 왜 내게서 증오, 애로나 꿈꾸는 말고 다큐나 역사나 전기영화를 조합만 봐도 지혜의 해로움을 금방 알 수 있지. 단 걸릴 것은 뒤집어 보기가 비결이야. 모든 답은 자네 손바닥에 다 들어있어.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뒤집어 볼 줄 몰라 그렇지. 이 장의 주제는 그윽한 덕이야. 그윽한 덕이 발현되는 정치를 해야 사사로움이 줄고 파고자함이 적어져서 백성들이 소박한 본성을 회복한다는 것이네. 19장요. 지혜의 다스림은 이를 뒤집어 놓은 것일세. 나아지고 쉬워지고 보듬어지고 가독거려지며 감싸졌으면서도 낚이는커녕 소유하고 하기는커녕 혼내고 기르기는커녕 그리기만 한다. 노자는 그런 이들을 훔치기를 자랑스러워하는 놈들이라고 아예 못 박았어. 놈들은 조정에서 심하게 다스려 백성들의 논밭이 몹시 거칠어지고 옷가는 탕탕비지만 제 몸에 문채나는 옷을 거치고 날카로운 검을 차며 음식을 물리고 제어가 넉넉해 놈들은 백성들끼리 꺼리고 두려워할 금기를 많이 정하고 교묘한 솜씨 부리기를 좋아하고 지혜로운 법령들을 찬란하게 쏟아내 뿐인가 교만 강자하여 천하에 강함을 뽐내 군사를 움직여서 이르는 곳마다 가스등불이 생겨나게 하고 흉년을 불려들여 결국 자기 파괴와 천하 공동체의 공간 괴멸을 맞이하고 말아. 놈들이 나라와 천하의 적이 아니라면 적이 될 자가 천하의 그 누구일까? 네, 잘 읽으셨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